네, 안녕하세요. CES 2020 주요 전망 및 시사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 혁신상 수상 업체들하고 뭐좀 재밌는 스타트업들 이런 걸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자료가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많이 안 나와서 주로 이제 CES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전망을 해보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그 학생들 소개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로 오세요. 네, 저희가 1편에서 학생들 소개를 했었는데, 네, 얼굴이 잘려서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석 한광한 학생입니다. 이번 CS 2020에 저와 같이 라스베가스 누빌 거고요. 네, 간단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전장학부 전국민교수님연구실의 이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전국민 교수님 연구실의 한광환입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두 친구가 체력이 좋기 때문에 CS 체력전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엔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열심히 돌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에서 이제 46개의 혁신상을 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G전자도 역시 16개의 혁신상을 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LG가 이제 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플렌티 큐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받았고요. 보시면 이제 어떤 그 스마트팜 이런 부분, 모듈형 농장으로 이제 스마트시티 분야의 색깔이 다르죠? 네. 최고 혁신상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두산의 수소연료전지 드론인데요. 어제 갔다 왔거든요. 어제 대한민국 산업기술대전에서 이걸 보고 왔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DP3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파워팩이고요. DS30이 이제 전체 이 몸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일반 드론이 한 20,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데 이 드론 2시간 동안 이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이걸 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 통이 수소통이 이만큼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소통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스택이 이쪽 들어있고요. 실제 드론 보드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두산에서 수소 연료전지 드론으로 드론의 언맨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크론 시스템은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나온 회사이고요. 네,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 자가 세정 기술을 이용해서 네,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들에서 조금 더이 CES에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한양대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그 자가 발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물의 어떤 파도에 의해서 발전이 돼가지고 GPS 위치도 알려주고 불도 켜주고 이런 솔루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대학에서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바디프렌드에서 헬스 앤 웰니스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룰루랩은 이제 삼성 C랩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고요. 그래서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어시스턴트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루미니 홈인데요. 최근에 이제 룰루랩이 차병원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그런 스마트 헬스 솔루션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병원에서 이번에 나온 게 안티에이징 제품, 에버셀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에서 이제 SMD 솔루션에 나온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의치를 이제 여기 넣어서 세척해주는 이런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비트센싱은 만도에서 나온 회사이고요. 레이다입니다. 그래서 레이다를 만드는 업체고, 트래픽 레이더라는 걸로 해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시티에서 저쪽 이제 어떤 신호등 이런 데 이걸 붙여두면 차가 몇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잴수 있는 이런 레이더 제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봤던 두산의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고요. 네, 아이콘 AI에서는 이제 스마트홈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7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아마존 AI 스피커 알렉사를 연동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있고요. 사용자 피부 분석하고 AR로 이제 가상 메이크업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들이 처음에는 어떤 요 빛을 내주는 이런 게 좀 중요했었는데 점점 다른 기능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거울하고 내 피부가 어때? 아마 분석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그 위급 상황에 어디로 가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소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근골격계 훈련 및 건강 관리 솔루션인 어떤 뭐 일종의 뭐 웨어러블 로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제품을 내놨습니다. 네, 아까 나왔었죠? 핑퐁 로봇입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블록을 연결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제 교육용 로봇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웨이가 혁신상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스마트 의류 관리 제품으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다음에 나오는 네 개의 업체는 이제 카이스트 창업 기업입니다. 태그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그웨이는 이제 뭐 열전 소자 기술로 온도 실감 장치를 개발했다고 되어 있고요. 열전 소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에너지 하비스팅의 열전 압정, 뭐 열전 압전 이런 게 압전 같은 경우 어떤 동작이나 누르면 전류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열전 같은 경우 어떤 그 양쪽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주로 어떤 피부 같은데 뭐 대해서 발전시키거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뭐 보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웨이브 톡 미세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팜 관련한 부분 쉐르파 스페이스라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던데 뭐냐면 이제 그 배터리를 구부릴 수가 있는 거죠. 구부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주요 특징은 뭐냐면 현존하는 플렉서블 배터리 중에 가장 높은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뭐 혁신상하고는 조금 뭐 물론 못 받고 있지만 뭐 전에 혁신상을 받았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어떤 주요 스타트업 제품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전화해 본 건 아니라서 이 업체들이 꼭 나오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큘러스의 파이보고요. 우리죠 박종건 대표님의 파이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재광 대표님의 쿠브로이드 코딩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로보트리 대표님 로보링크의 주미 뭐 이런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새 업체는 지난 9월에 열린 독일의 이파 전시회에서 만났고요. 제게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같은 한국 로봇관에 이제 세 업체가 있었는데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보 전시장에 코딩 블록도 전시하고 주미도 가지고 있다가 관람객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코딩 블록에 관심 있다면 코딩 블록 보내는 거, 큐브로 보내는 거죠. 세 업체가 이렇게 정겹게 서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2020년에도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 나올 거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개발하고 있는 건 이제 그 4D 이미지 기반 자율주행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 비슷하게 3D로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요. 상당히 유망 기술이고요. 아직은 해상도가 라이다만큼 되질 않지만 그런 게 있는데 참고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이 요리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의 4D 이미지 자율주행 레이더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업체이고요. 내년 전시 상당히 인기를 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에티포스는 이제 AI 기반 V2X 플랫폼을 전시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에티포스라는 업체는 우리나라 V2X 업체고요.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CS2019에 나왔던 제품,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라스베가스의 신호등 정보를 가져오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CS 2020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 걸로 생각되는데 VTX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NXP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NXP 전시장인데 전시 규모를 상당히 이제 크게 간다고 합니다. 언맨드 솔루션의 위더스도 CS 2020에 참가한다고 했었거든요. 최종 확인은 못했는데, 언맨드 솔루션은 뭐 우리나라의 1세대 자율주행 업체고요. 상당히 기술력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셔틀인 위더스를 이제 내년 전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그 지난 한 11월 말에 이제 세종시에서 실증 사업에 투입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벤텍스라는 업체는 이제 에어텍의 전시장에서, 에어텍은 이제 공기청정기 업체고요. 에어텍 전시장에서 전시를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저래 벤텍스 대표님이 시연하는 거 봤을 때 정말 재밌던데요. 원래는 섬유업체를 시작해서 항균 물질을 이제 발견했고요. 그게 이제 헥사크린이라는 물질인데, 네, 장영실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헥사크린을 여기저기 이제 입혀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어클이라고 하는 제품은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우리가 붙이면 그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제 항균 탈취를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이고요. 유해한 성분도 제거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 관련 업체들하고 많이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 가전 쪽에도 많이 좀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2020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웨어러블 쪽에는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는 뭐 이미 유명한 업체거든요. 닥터 뮤직에서 우리가 여기 그 붙일 수 있는 이제 붙여서 하는 그 저주파 자극, 네,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엑스패드 같은 게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한 운동 효과를 주는 기기고요. 작년에 CS 2019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에치드케어는 앞에 나왔었죠. 예, 국내 업체고 올해 혁신상 수상한 업체고요. 다음에 룩시드랩 같은 경우는 CS 2018에서 VR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던 업체입니다. 카이스트 출신 벤처고요. 예, 상당히 유망한 업체고요. 레티나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올해도 CS 2019, 내년에도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AR 스마트 안경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실적을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혁신상에서 몇 가지 그냥 재밌는 제품들을 보면 룰루팩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요 기술 트렌드 말고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펫 시장 있거든. 펫 시장. 그다음에 푸드테크. 푸드테크는 이제 뭐 앞에서 최신 이슈를 다뤘으니까 펫 시장이나 이제 그 뇌파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펫 시장 측면에 상당히 재밌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 쓰레기통이나 뭐 난독증 독서 보조 안경, 뭐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가를 환자를 위한 자동 대소변 처리기, 뭐 이런 제품들도 혁신상에서 좀 있었고요. 그리고 코드 점퍼는 이제 어린이용 코딩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뭐 AR 안경이나 뭐 이제 가정에서 사용된 물 세척,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CS 제품들 중에 물 관련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그 하이드로젠 같은 제품은 공기 중에 수증기에서 이제 물을 만드는 이런 제품인 거죠. 예, 그래서 물 관련해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좀 우리가 트렌드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그래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전통적으로 최근에 CES에서는 뭐 한국 가전이 제일 이슈였으니까 LG 삼성의 스마트 가전 경쟁을 우리가 또 재미있게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사들이 이제 프랑크 모터쇼가 좀 약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CES에 다들 몰려오는데 이 자동차사들의 대대적인 전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있었던 구글,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경쟁이 있고요. 퀄컴, 인텔, AMD의 CPU 경쟁들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 CS 2019도 그렇고 이제 중국 업체들의 전시가 많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아까 이제 봤던 뭐 DJI나 유비테크나 호라이 로보틱스 올해 CS 2019에 상당히 큰 전시를 했던 업체들인데 그런 어떤 중국 거대 스타트업들의 현재와
우리나라의 기회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CES 2019에서 보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안 나오면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가 CES 2020에서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전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레카 파크에서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제품들, 이걸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게 있을지 모르고요. 이제 전시장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2020년에, 희망의 2020년에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의 간단한 정리는 마치고요. 예, 아직 뭐 그냥 CES 2020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 어떤 자료를 올릴 거냐면 CES 2019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 거거든요. 그걸 다시 좀 올릴 거고요. 그리고 CES 2020 가시는 업체들은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좀 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 전시장에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메일이고요. GM1004 생일 10월 4일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GM1004고요. 지금 요 자료는 이제 유튜브 구민선생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우리나라 업체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